네, 멋진 밤입니다. 밴드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제 방을 바꿔서 녹음실을 좀 사용해 봤는데요. 상태가 어떨지 조금은 좀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음질 상태도 좀 쓰시고요. 이걸 처음 듣는 분들은 이 종목 진단 방 아래 게시판에다가 여러분의 종목 진단할 걸또 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종목 진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아주 안전하게 하는 방법에 비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중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시 여길 테니까 비중을 메모를 잘 하셔가지고 가셔야 돼요. 제가 진단하는 종목 진단은 여러분들의 투자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좀 참고 자료로 쓰시고요. 제 방송을 오래 들은 분들은 이제 부자아빠의 시스템 매매 기법으로 가시는 분들은 아마 제 진단이 맞을 거고요. 이렇게 종목을 좀 압축해서 베팅을 크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연구해 봤더니 개인 투자가 종목을 한 100개 압축해서 매매하는 분들을 보니까 대충 시간이 지나가면 돈을 다 잃어요. 여러분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써먹지 않은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잠 잡고 장기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시황 썼던 것들 보면 OCI 같은 거 보면요. 이게 바닥에서 700원 하던 종목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종목을 발굴해서 700원, 800원, 만원, 2만원 계속 들고 가셔야죠. 65만원까지 갔습니다. 시세란 이렇게 한번 출발하면 크게 가는 겁니다. 자, 포스코도 지금 여러분이 고생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제가 보니까 포스코도 바닥은 16,000원대부터 출발해가지고요. 75만원까지 무려 10년, 18년 정도, 15년 정도는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 15년 상승 기간에 여러분이 장기 들고 가셔야죠. 바로 이런 겁니다, 투자란. 그래서 오늘 팔아야 된다, 뭐 그런 거 저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팔아서 내일 뭐 이런 전략을 내시는 분이 있다고, 또 밴드에다가 무슨 섹터, 제약 섹터가 어떻고, 뭔 섹터가 어떻고 계속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런 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섹터를 보고 이것저것 골고루 담아놓는 거예요. 그건 어쩌면 유행 지나간 겁니다. 유행 분류할 수 있다면 이미 유행이 지나간 거예요. 바닥은 어떨까요? 지금 보면은 대림 BNC 같은 거, 여러분들이 이런 후속주를 좀 찾아야 돼요. 대림 BNC를 보면은 이게 바닥에 우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 2,000원도 안 됐어요, 이게. 여러분, 여기가 3,500원대고요. 여기가 1,700원대, 2,000원대 계속 샀던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게 바닥에서 이미 10배 이상 와 있단 말이죠. 10배 먹으려고 산거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큰 그림 그리는 법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니까 우리 그 회원님들은 전부 큰그 그림을 그리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1,700원인데요.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19만까지 올라갔죠. 그럼 1,700원부터 19만원까지 올라가는 10년간 세월을 장기 보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 그림이 맛있긴 하고 시세가 많이 나오면 뒤에서 껄떡대는 것들 있죠. 이게 다 죽음입니다. 여기까지 보여주고 뒤에서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히 뒤에 있는 종목을 사시면 안 됩니다. 부자 아빠를 만났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축복이에요. 자, 그럼 종목 진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우주는요, 이게 새로운 섹터의 오팡으로 나와서 이참 분석이 안 됩니다. 성장성이 많이 매우 높은가 봐요. 근데 요새 보면은 이제 PBR도 높고 이 여러 가지를 지표가 좀 높지 않나 생각해. 퍼가 높죠? 퍼가 68이고 PBR이 12이고. ROE가 10이고 이런 것들은 조금 부담 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한국 항공 우주 같은 종목은 비중을 약5% 미만 대를 가지고요. 장기로 한번 쭉 가시고요. 비중을 저하로서 많이 가져온 분은 아직 상투 징조는 안 보입니다. 좀더 가져가셔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정보기술 요즘에 바닥에서 아주 급등을 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좀 매수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기업 분석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급등 나오죠. 주가가 롯데그룹 종목이라 그런대로 한 1, 2% 정도를 가지고 한번 장기로 가보실 만한 종목이다.
기업 분석은 잘 되지 않지만, 그다음에 이제 SK컴주는 SK그룹주예요. 예, SK 인터넷 관련주 여러 가지를 좀 짬뽕에 담아놨는데요. 그동안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종목. 이제 실적이 조금씩 나는 모양인데요. 하지만 다른 지표, 재무지표 이런 거는 그렇게 좀썩 좋은 편은 아니라는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비중 1, 2% 정도만 들고 꼭 가세요. 자, 대교는 그 배당 같이 주겠죠. 예, 배당을 좀 주는 우량한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은 지금 단기 매수는 좀 그렇고요. 장기 보유해서 배당주로서 여러분이 가져가시는데 이 콜잡을 사셔야 돼요. 지금 사는 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사신 분은 손절매를 좀 잡으셔야 되겠죠. 자, 코론 글로벌. 자, 이 코론 글로벌은 이번에 상당히 급등했네요. 코론 글로벌은 이번에 코론 그룹 전체가 좀 급등 나올 때요. 함께 상승한 폭인데 1차 상승 폭이 좀 커서요. 저는 이제 단기에는 좀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비중을 조금 축소해서 가벼운 모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은행. 글쎄요. 저희는 은행주를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은행주를 가만히 보면은 뭐 그렇게 썩 돈을 잘 버진 않고요. 그래서 은행주 좀 생각. 자, 우리은행은 이렇게 보면 뭐 자산 가치 대비 좀 저평가였다. PBR 0.38. 그래서 뭐 이제 좀 낙폭과 대한 반등을 좀 기대해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기대감이 큰건 아닙니다. 이제 은행주 같은 건1% 정도만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다음 카카오가 지난 8월에 제가 매도시켰던 종목인데요. 이제 10만 원대까지 조정하고 다시 반등을 나온대요. 여기서는 아마 급등보다는 등락을 거둬가는 그런 그 추세를 만들어내는 구간이 되지 않겠나. 예, 비등은 뭐 제가 보기에는 한 2, 3%대 들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SK네트워크 개인투자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종목은 좋아하지 마십시오. 예, 아주 그냥 오랜 기간 추세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글쎄요 한1% 정도만 들고 가시고 비중을 좀 많이 축소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EN코리아는 그런 대로 회사는 괜찮은 회사죠. 자, EN코리아는 그동안 실적은 그렇게 개선되고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추세가 그런 대로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EN코리아 이런 종목도 1, 2% 정도만 들고 가세요. 앞에 있는 그림이 시세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시세가 크면 아무래도 기간 조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너무 짝사랑하지 마시고요. 자, 바이런드입니다. 근간에 좀 시세가 좀 많이 났죠? 예, 비중 이건 1, 2% 정도로 축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SKC. 자, 동종목은 SK그룹주죠? 그런대로 실적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요. 1, 2% 정도만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쌍방울. 자, 요새 섬유의복 중에서 쌍방울도 좀 단기 고점을 나왔어요.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예, 이 종목도 가지고 계시다면 뭐, 2, 3%? 1, 2% 정도만 보유하고 가시고요. 비중이 많을 때는 좀 축소했으면 좋겠어요. 자, 유진 기업이 좀 시끄러워요. 단기 급등이 나와서 이게 지금 여기서 폭발적으로 더 나올지,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자산 대비 좀 저평가 됐잖아요. 요런 것들이 메리트가 있어서 개인 투자가들이 아주 좋아하던데요. 저는 그저 1, 2% 정도만 가지고 가셨으면 합니다. 예, 비중을 좀 축소해도 조금만 가지고 가시죠. 그 다음에 토비스. 예, 토비스 단기 시세 나고 지금 아유 많이 맞았는데요. 외국인 지분이 좀 많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게 좀 이번에 좀 많이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비중은 1, 2% 정도만 들고 가시고요. 비중이 많을 때는 좀 축소해서 다른 종목들 좀 가시고요. LG 디스플레이가 그냥 기분이 좀 나쁩니다. 반등을 낙폭과세에서 반등이 나오겠지만 저는 이 종목은 반등을 나올 때 이용해서 축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지금도 비중이 많다면 축소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분산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LG 디스플레이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야, 지능기업은 이게 그동안 아주 그 태어나서 상당히 오랜 기간 썩었던 종목입니다. 이 효성이 가져감으로써 이제 그 그렇게 그 부채를 많이 정리해 본 모습인데요. 단기에는 좀 올라왔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쁜 모습에서는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바닥에서 뭐 급등이 있겠습니까? 이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가벼운 모습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뭐썩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1, 2% 정도 가지고 가시면 되겠네요. 고려제약. 제약주들이 이번에 좀 시끄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약주가 시끄러우면 벌써 여기까지 들어왔잖아요.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건 제약주가 이렇게 이쁠 때 조심하시고요. 조금 그럴 때는 좀 팔고 멀리 떨어져서
많이 조정 들어올 때 사시면 됩니다. 이제 많이 들어왔네요. 1, 2% 정도만 들고 장기 가시는 전략. 야, 유나이티 제약도 이번에 이뻤지만 제약주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좀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제약주 비중을 너무 많이 가진 분들은 좀 가볍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세일도 실적은 별로 안 좋죠. 별로 안 좋습니다. 다만 예, 납품가에 대해서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뭐 뉴스 읽으면 복잡한 거 많습니다. 예, 근데 그냥 예, 비중 한 1, 2% 들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이셀도. 자, 모다정보통신. 아이고, 이건 정말 시세를 내놓고요. 신규 상장 종목이 시세를 내고 지금 들은 모습인데 그렇게 썩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1, 2% 정도 물렸다면 비중을 축소해서 1, 2% 정도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이게 대시세를 하고 나면 여러분 지금 이걸 차지해야 돼요. 2천원, 5천원짜리가 28만원까지 해먹었잖아요. 그럼 이건 이 시세가 나고 이 다음에는 시세가 오랫동안 없는 겁니다. 얼른 봐도 대충으로 보이죠? 앞에 있는 게 끝난 겁니다. 이런 종목은 좀 종목을 좀 압축하셨으면. 현대미포전선도 다 해먹은 종목입니다. 옛날에 이게 2,700원부터 40만원까지 해먹었는데 여러분이 지금 발굴해야 되는 종목은 바로 이런 종목이죠. 대림BNC가 이런 종목 아닌가요? 한샘이 이런 종목이죠. 시류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자, PS텍입니다. 뭐 실적은 그런대로 괜찮아 보이네요. 이런 종목도 1, 2%만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금호타이어. 저는 이런 종목은 저점 깨고 그런 종목은 좀 멀리 하시라고. 예, 정보 어떻게 움직이나 보고 싶다고요? 그럼 1%만 들고 가시고 이사를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SDI도 이번에 아주 말도 안 되게 빠지네요. 근데 이제 낙폭과에 대해서 반등은 얼마가 줄 거예요. 그렇지만 반등 나와도 큰 시세는 없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비중을 좀 가볍게 압축해서 1, 2% 정도만 가지고 가시기 바라고요. 삼천당제약도 제약주들이 이번에 좀 전체 모두 다 시끄러워서 개인들이 제약을 많이 샀어요. 신용으로. 그렇다면은 단기에는 좀 비중을 좀 가볍게 1, 2% 정도만 들고 가시고 비중 많은 분들은 그죠? 예, 보면 막 왕창왕창 질러더라고. 자, 한솔케미칼. 그건 뭐, 그 어떤 종목보다도 굉장히 강한 종목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시세를 좀 낮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라고 얘기하긴 못했어요. 가지고 계시다면은 비중만 한 5%대 정도 만들어서 장기로 한번 가보는 전략하고요. 만약에 이게 추세를 이걸 깨고 내려가면 그때는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한 8만원대죠. 8만원 깨고 내려가면 고민하셔야 돼요. 자, 모다정보통신까지 봤고, 그 다음에 예, 전방. 이런 전방 같은 거는 그런대로 회사가 밥은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장이 멈춘 회사들이에요. 방직 공장들은. 그래서 그냥 가치 투자로 1, 2% 정도 장기 보유 전략 가시기 바랍니다. 나이스 정보통신. 예, 나이스 정보통신은 뭔가 뭐 지금 뭐라고 할까? 핀테크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종목이라 큰 시세를 내놓았는데요. 그렇지만 비중은 뭐 많이 가져갈 수 있겠어요. 소량만 가지고 한번 가는 전략 가세요. 서울식품. 예. 삼성식품이 가니까 서울식품이 뒤따라와요. 그렇다면 이 종목도 아마 이번 식품주 갈때 조금은 좀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단기 이격이 나서 신규 표지면 어렵고요. 많이 가지고 가지 마시고 조량만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레오아레나, 노아르라도 외국인 지분 없어요. 이렇게 보면 유보율 약하죠. 이게 좀 굉장히 문제라고요. 영업이익률 별로죠. 자산 가치 대비 말이에요. 8배나 비싸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다는 거죠. 그냥 다만 낙폭과대 반등이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야 돼요? 1, 2% 정도만 들고 가세요. 많이 살 종목이 아닙니다. 자, 홈캐스트, 황우석으로 요새 시끄럽더니 반등 좀 나오네요. 에, 그렇다 해도 이 종목 많이 가져갈 종목은 아닙니다. 1, 2% 정도만 들고 가시고요. 대현, 옷장사죠? 네, 이 종목도 추세는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1, 2% 정도만 들고 가세요. 오로라, 네, 이것도 1, 2% 정도만 들고 가세요. 시세 많이 났습니다. 하림은 조정 많이 받았죠? 이 종목도 가볍게 1, 2% 정도 많이 가져가면 5% 미만. 한진 PNC도 1, 2%나 또는 5% 미만대로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날. 예, 다날은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조정받았다 그렇다가 좋아하지 마세요. 아주 무거워요, 이거. 차바이오 마찬가지예요. 예, 이런 것도 1, 2%만 들고 가세요. 그다음에 홈센터 했고요. 그다음에 웰메이드 예당. 이런 건잘 모르겠어요. 분석 안 되는 종목이잖아. 유보율이 89, 원금 까먹었네요. 그죠? 리노스 분석 안 하려 합니다. 리노스는 추세는 우상향 하고 있죠. 그런대로 영업이익이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 2% 들고 갈 종목이다. 삼성에너지는 시세 많이 났어요. 근데 이런 게 그냥 죽진 않겠죠. 껐덕껐덕하고 여기서 하겠지만 큰 시세는 났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큰 시세는 났다. 예. 그다음에 NK.
NK 같은 거는 아마 밥은 먹고 사는 것 같아. 그렇다면 이런 것도 비중은 1, 2% 정도만 들고 가시고요. YG 플러스. 이것도 비중은 1% 정도만 들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키움증권. 그래도 증권시장이 중소형주가 잘 되고 개인 투자가 들어오면 키움증권이 돈을 벌겠죠. 그래도 이거 뭐 많이 가져갈 수 있겠어요. 1, 2% 정도만 들고 가세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이건 조정 많이 받았네요. 예, 이것도 1, 2% 정도만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글쎄요. 이거 상당히 오랜 기간 조정 받았는데 800원짜리 가지고요. 13만 원까지 해먹어서 이게 후유증이 큽니다. 이거 바로 안 갑니다, 여러분. 앞그림 보고 좋아하지 마세요. 저런 시세가 나오면 아주 오래 조정받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케미칼. 하나케미칼도 앞그림이 이뻐요. 시세가 크게 나서 뒤에서 너무 껄떡새 할 자리는 아닙니다. 비중을 좀 작게 가져가세요. 한국토지신탁도 거래 많이 시세 많이 났습니다. 이제는 1, 2% 정도만 가볍게 들고 가세요. 한국 캐시코드렐 이런 건 시세를 많이 안 넣는데 신용이 많아, 신용이. 그죠? 1, 2% 정도. SK이노베이션. 이건 1%도 좀 무거운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은.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이젠 무겁습니다. 1, 2% 정도만 들고 가볍게 가세요. 옴니텔. 이런 건뭐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건 진단 안 하랍니다. 예, 네, 그 다음에 하미사이언스. 이거 시세 많이 났어요. 이제는 여러분 반등시마다 좀 조심해야 될 거. 이 엄마들 보니까 많이 질렀던데, 이번에 올라올 때 여러분들 전고점에서는 좀 고민하셔야 되겠죠? 야, 유진. 이거 신규상장 종목이라요. 외국인 지분이 있는데 분석 잘안 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종목도 1, 2%만 들고 가세요. 여러분, 초보자들이 돈을 많이 가져가면 안 되고, 초보자들이 주식을 너무 많이 담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1, 2%씩만 담아서 꾸준히 가져가 보시면서 뭔가 시세를 좀 이해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승부를 걸어야 돼요. 주식을 상장시킨 사람들은 큰손입니다. 대주주들이에요. 그들의 농간에 여러분들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공부 안 하고 여러분이 비중 많이 하고 스탁론 쓰고 이런 분들은 나중에 보면 돈이 다 날아가고요. 테마하고 단타 하시는 분들은 다 거지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